중국은 내 사이트고요. 아주 그냥 월드 스타야 내가. 야, 씨. 야, 중국에 오른쪽은 누구야 저거 씨. 이야, 중국이 아주 그냥 허준혁이 아주 레전드야, 레전드. 아주 저 인기 많죠. 여기 네, 개덴푸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외국의 개덴푸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순서대로 말해드리자면은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대만,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유럽, 프랑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모바일 개덴푸드까지 총 15가지의 네, 개덴푸드. 정말 글로벌하게 많이 인기 있었죠. 하지만 네, 지금 남아있는 서버는 5개 정도 있는데 오늘은 그 서버를 한번 제가 직접 탐방해보면서 거기 더불어서 옛날에 중국 개덴푸드, 대만 개덴푸드 썰풀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볼 사이트는 일본 개덴푸드네요. 일단 일본 개덴푸드 같은 경우는 뭐 한일 합작이다 보니까 그냥 딱히 장사가 안 되더라도 여전히 냅두는 것 같은데 한국 서버 풀채널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 찹니다. 거의 유저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뭐 악세는 뭐 꾸준히 나오는데 뭐 어떤 식으로 가차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만 네, 되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일본 친구들 재밌게 즐기고 있네요. 일단 일본 개덴푸드만의 매력이 있다면은 일본 개덴은 닌자가 제일 사기로 네, 약간 그 호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맵에서 마실 수 있는 라면 맵이 있습니다. 라면이 하나 있고요. 그 라면 위에서 싸우는 건데 그 라면 위에 싸우다가 그 라면 국물에 빠지면은 그 화염속성 데미지를 입는 게 라면 맵의 특징인데 네, 사실상 제일 발달이 안 된 곳 중 하나라서 딱히 볼 거 없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게 네, 중국 개덴푸드네요. 자, 중국 개덴푸드는 셀프리가 조금 길 텐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마스터카드 그런 게 아닌 일본의 중국의 화폐 위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20만 정도 현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중국 모바일 게임은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쪽에 돈을 10만 원 주면은 한 6만 원 정도를 그 위안으로 바꿔줘요. 4만 원 자기들이 꿀꺽하고 그런 식으로 중국에 뭐 전용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제가 워낙 중국 쪽 지인들이라든지 아마 시청자였을 거예요. 그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자분이 실제로 충전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바로 14만원 정도 깔끔하게 충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일단 되게 여기는 이제 개덴푸드 한국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 그리고 뭐 대충 스크린샷은 다 똑같아요. 홈페이지는 자 그 다음 페이지 아 나는 벌레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자 태국 개덴푸드네요. 태국은 저도 처음 보는데 나 꼬부랑 국수가 되게 많이 적혀있네요. 자, 꼬부랑 국수가 많이 적혀있는데 악세사리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그 약간 악세사리 얻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뭐 똑같이 뭐 가차로 하는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세계가 사랑하는 갓겜 개덴푸드. 근데 아마 이제 저희 한국처럼 막 2,900 상자를 파는 거는 중국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자, 그 다음에 대만 개덴푸드 가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기가 많고 가장 깔끔합니다. 여기 유저들 중에서는 여기 가장 깔끔한 이제 대만 개덴푸드고요. 뭐 대만이랑 중국이랑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대만 개덴푸드 살짝 보자면은 그 무슨 염주 그거죠. 이거 2,900 상자 메이나스에 최근에 뿌렸던 거네요. 자, 대만 개덴은 뭐 상점에 판매하는 게 약간 다르긴 하겠다만 일단 상점에서 판매하는 게 메카슈트 있고요. 스타 블래스터 팩이 있습니다. 물론 메카슈트가 하이퍼 아머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대만 개덴 그 특유의 금지 악세사리는 암레이저입니다. 뭐 성기사의 갑옷을 끼던 스타 블래스터 팩을 끼던 뭐 상관 안 하는데 암레이저는 진짜 금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의 공통점은 메카신 진짜 좋아합니다. 자유 메카신 똘딸은 없어요 어디든. 그리고 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어디 뭐 트위터가 있을 거예요. 트위터에서 먼저 사진을 뿌려요. 개덴푸드는 글로벌하게 망했구나 정말. 자, 일단 뭐 그럼 뭐 가볍게 이제 뭐 대충 홈페이지 이런 거고요. 네, 마지막 한국 개덴푸드 우욱. 네, 그럼 이제 가볍게 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은
생략. 답 없음. 그냥 답 없음. 그래도 네, 제일 흠악. 그리고 대망개뎀. 자, 대망개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악세사리를 상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게임했을 때 렉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챌린지도 가다로 악세 얻을 수 있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유저들 되게 착해요. 유저들 진짜 착합니다. 다들 유저들이 착한데 여기 대만 서버 랭킹 1등이 황금 프리젠더 10만판이었어요 근데 걔가 아마 정지를 먹어서 그런지 2등이 이제 1등 올라왔는데 그 2등분이 켄타로우스 슈트 3만판인가 4만판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존나 잘해서 1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만계대 같은 경우는 방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방이 원형 있고요, 땅지차로 원형 있고요, 그 다음에 메카신, 그리고 무시당한 그 대만, 그러니까 시티 같은 게 있어요. 그 곤돌라? 네, 그 놀이동산 맵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국 게덴푸드의 시티거든요. 이 맵을 세 개로 주로 하는데 그냥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유 서버 막 개인전 올 시티 하는 유저처럼 즐기시는 분 랭킹 1위 있고요. 유저는 대다수가 진짜 착해요. 뭐 스킨도 다 다양하게 뭐 그렇게 있고요. 아마 이제 가장 착한 서버가 대만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챌린지 노가다는, 챌린지 노가다 뭐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상자를 까면은 여러 가지 악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만, 중국, 한국은 전부 다 우리들 레그는 옛날 하향하는 악세 그대로 다 못 쓰고요. 다 적용돼 있어요. 하향이 전부 다 적용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똑같이 옛날 그 성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뭐 대만은 제가 워낙 호평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대만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청정수 그 자체. 유저도 착하고 게임도 착하고 렉도 없고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릴게요. 한국은 한국은 100점 만점에 한 70점 드릴게요. 3점. 저는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중국 게덴푸드. 제가 중국 게덴푸드는 이제 한번 정말 20만원이나 거금을 지르면서까지 정기적 컨텐츠를 뽑으려 했어요. 하지만 100점 만점에 5점 드릴게요. 일단 자, 여러가지 썰이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인이 게덴푸드, 중국 게덴푸드 와서 즐기는 거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자, 기본적으로 악세사리 강화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이랑 달라요. 이 얻는 방법 조금 사이클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힘 플러스 2, 스피드 플러스 2라는 괴물 카드들이 현재라면은 얻을 수 있다.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얻으면은, 그래서 올스테 12 판집, 레더 같은 경우는 에피가스의 감지인데 이런 올스테 10짜리 괴물 스탯을 막 광기의 페로손에 바르고 레더한 애들이 판쳐가지고 네, 정말 답이 없기에 레더가 망했다고 있습니다. 한국 섭이 70점이나 된다고 7점이 아니다. 그리고 슈퍼 노벨 카드 있음. 그러니까 사이즈업 마이너스 2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의별 이상한 게 있고요. 그 질병 덕에 감점이 큰 건가요? 중국 게셈은? 자, 그리고 에픽악스에 얻는 법. 자, 에픽악스 얻는 법은 우리처럼 상자가게 아닙니다. 합성 시스템인데 1! 이게 존나 복잡해. 1 뭐였지? 캐시 상자 합성, 캐시 합성 소재 상자를 깐다. 소재 상자를 깐다. 그리고 소재를 얻는다. 그리고 2! 합성 그 하는 곳으로 가서 한 2에서 40만치 합성 뽑은 소재를 합성한다. 그리고 에픽악세 완성. 네, 성능은 한국이랑 동일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 나이트 메어 힐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얻는 걸로 하는데, 물론 네, 시즌제입니다. 시즌제. 그리고 뭐 진 시리즈 또 뭐 있냐, 뭐 엘리멘탈 더 이렇게 얻음. 이렇게 얻고 네, 보통 타천사 이런 상점 판매 악세도 일부 소재로 얻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한국이랑 아예 사이클이 완전 다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일단 가장 문제점은 이 괴물적인 카드죠. 힘이 스피드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내가 방자한테 물어보면 3-4만원? 한 3-4만원 일단 기본을 질러야 됩니다. 되게 모든 시스템에 다 과금이란 게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한국이랑 약간 과금이 다르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겨우 이제 공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방은 이제 공방 수준은 준회픽이 판치는 네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의외로 내가 이렇게 막 강화가 존나 많아가지고 막 준회픽 판칠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강화카드 떡칠된 돈바 악세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 스텝발 게임 자체는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요. 게임 자체가 뭐 나쁘진 않아가지고 되게 좋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강화를 막 존나게 많이 지르애들도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대다수 유저들은 그냥 조금 막 야 개덴프 자체 유명하지 않으니까 조금 막 얻어가지고 막 기본 악세를만 써가지고 이런 유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뭐였지? 로켓 부스터 어큐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음. 근데 코디반템 사용 기능 없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내 한국에서만 이 X같은 걸 만듦. 그래서 제가 대만인가 주름캐든 부자할 때부터 바로 이거 로브를 샀거든요. 근데 로브가 안 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얼탱이 없이 돈 날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이제 게임 시스템은 중국 이렇고요. 되게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제 한국 풀채널 기준 한 개로 치면은 한국이 풀채널 한 다섯 개로 찾다 칩시다. 그러면은 중국은 한 2.5개 정도. 인원수는 한국의 딱 절반인데 여전히 괜찮긴 해요. 뭐 중국에서까지 이런 게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하죠. 중국 로봇 돼요? 아 중국 됩니까? 근데 중국은 제가 헷갈려요. 대만이랑 중국.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그자 그 황금 로켓 부스터 있어. 중국에 황금 로켓 부스터 있어요. 성능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국 게덴푸드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자 중국 게덴푸드 직접 가서 해봤죠. 자 중국 게덴푸드 제가 왜 오늘 중국 게덴푸드 얘기 많이 하냐면요. 자 방제가 예, 중국 게덴푸드 예, 유저랑 많이 친해요. 진짜 많이 친합니다. 거의 소통은 어느 정도 친한데 이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핑핑이 스킨 끼면 어떻게 중국 프로들과 3-3 초고수 돈방을 했어요. 이거 다 싫어요. 초고 돈 받습니다. 저희 팀 흐젠, 루실, 그리고 방제 이렇게 했고 상대방은 방제가 약간 초청해서 대회 1위, 뭐 랭킹 뭐 1위, 뭐 아니면 준프로 이런 선수들이랑 떴습니다. 실제 떴어요 이게. 실제 떴습니다. 영상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뭐 게임을 진행했어요. 뭐 방제가 다 뭐 기본적인 우리 초고수로 뭐 한국의 룰이 있겠지만 그쪽 중국의 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맞추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원형으로 이제 점수 내기를 했어요. 점수 내기를 하자고 말했어요. 이건 말한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다가 나 게임을 다 진행했어요. 게임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핑이 엄청 심해요. 거의 이제 반격 아예 못하는 정도인데 우리 팀의 방제가 인어의 꼬리로 이 핑 차이 다 극복하고 무콤을 넣으니까 애초에 무콤을 넣는 것 자체가 이 핑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었어요. 애들이 좀 처벌리니까 룰을 바꿨어요. 이때 룰을 바꾼 이유가 원형이었는데 이제 2대2 태그 매치 맵으로 바꿨어요. 걔네들 또 방장 권한 있어. 맵 같이 바꾸는 거야. 왜 이렇게 하니까 뭐 누리래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왜냐면은 얘들이 존나 못해요. 그냥 김영순 급이라서 그냥 존나 못해서 우리가 개털었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이 갑자기 약점을 찾는 거지. 방제가 존나 잘한 거지. 방제가 존나 잘하니까 카벙클이라는 네, 악세를 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껴줄만 한 악세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그 카운터를 친 거예요. 악세로 네, 그 카운터로 쳤음. 왜냐면 원거리 돼서 그 이너 골이 완전 저격. 이너의 골이 완전 저격으로 완전 그냥 이기겠다 마인드를 한 거죠. 이때 시청자분들 알겠지 진짜 존나 더러웠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가 이긴.
그러면 그래봤자 어차피 카본콜로 뭐 해봤자 우리가 방제가 그냥 점공이를 점발 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이 마지막에 또 룰 바꾸. 이때 또 무슨 룰 바꾸는지 보는데 뭐 점수 뭐 매 이런 거 바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족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족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나오. 이렇게 해서 대 끝났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누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냥 일반 유저도 아니고 뭐 GD 뭐 대회 1위 랭킹 다 들어왔는데 뭐 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였죠. 저희는 그 당시에 루실도 있었고 방제도 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빡쳐가지고 안 한다 했고요. 루실도 야 애들 이거 좀 그래도 좀 아젠데 근데 애들 이거 좀 심하다고 야 이런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하고 방제는 본인이 좀 이제 데려온 거고 약간 본인이 잘못했다 생각했는지 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뭐 사실 미안한 거 없죠. 애들이 이상한 건데 그 이후로 네 정말 저는 중국 게덴푸드의 수준을 딱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뭐 나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그냥 한중전에 뜬 건데 뭐 자존심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이따구로 게임 플랜 누가 이게 씨 스포츠 맨심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존나 못한 새끼들이 아주 그냥 존나 개더럽게 해가지고 개빡쳐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 게덴푸드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일담. 자 그래서 후일담 또 뭐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튜브가 끝이었고요. 채팅 욕하지 마세요. 저만 욕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님들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할 거를 저만 있습니다. 자 후일담 알려드릴게요. 자 중국 이니스는 예, DC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불펌해서 업로드 했어요. 네, 이것까지 참고합니다. 뭐, 지들이 뭐, 아니, 뭐, 돈을, 걔들이 뭐, 내 영상 훔쳐 돈을 벌었단 말도 그건 알 바 없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홍보가 되니까. 아, 그러니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새끼들이 썸네일 보고 존나 까내리는 거예요. 자, 그 썸네일 제가 잠시만요.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갖고 있어요. 자, 중국 게네프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썸네일을 1편, 2편, 3편으로 나눴는데, 일단 썸네일 같이 까내렸는데, 그 썸네일 까내린 거, 그 사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방제가 워낙 인얼굴을 잘 써가지고, 그 인어를 했는데, 여기 보이시면 중국 국기를 들고 있고, 내가 뭐, 이 방제가 이걸 뭐 잡고 있다가지고, 이건 애초부터 대회 시작부터 우리 중국인을 막 비하하는 발언으로 만든 막 저격성 썸네일을 하면서, 이거 존나 까내렸대. 이건 어디서 들었냐, 방제한테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존나 까내리면서, 말 그대로 거의 뭐 TV풀 급이죠. 자기들이 불법 업로드 해놓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 거라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이야기 듣고 아예 손절아. 실제로 이제 제가 중계 플러스 대만 게임 하면은 예, 트위치로 그 외국 시청자들이 와요. 오는데 대만 했을 때는 이야기 대만 게임 했을 때는 좀 이야기 받아주고 그랬어요. 받아주고 해줬는데 중국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칼뱅. 그리고 가장 많은 문의가 이제 아이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 일단 뭐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자 우리 중국 게네프드가 스킨 추출하죠. 자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스킨 추출 사건. 자 원인 원인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 불법 파일로 빼가서 지들 나라에서 판매함. 이것 때문에 리플레이를 막음. 리플레이 스킨을 막음. 왜냐? 리플레이 파일로 추출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로 얻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1번. 자, 플레이 영상 블로거 플러스 유저들 다 사라짐. 그리고 절반이 넘는 스킨 메이커들 다 접음. 이 두 개가 아예 없어졌다 보신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다, 1번. 1번은, 이, 매드무비라는 거는 어떤 게임에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멋있는 플레이를, 예를 들면 롤투브 같은 게 그런 게 가장 크죠. 근데 그게 아예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대처를 못한 것도 있고요. 애초에 못한 건 아니죠. 못 막은 거야, 이거는. 핵도 못 잡는 게 있잖아. 그만큼으로,
애들이 아주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또 끝이 뭐냐, 리플레이를 막음. 문제 해결? 아니죠. 자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 스킨 유출은 리플레이 파일만이 아니었음. 이거를 이제 또 방재한테, 자 방재가 워낙 그 하니까, 자 만능이죠 만능. 자 방재한테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스킨 추출을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내꺼 방송하면 그냥 스샷 찍어요. 아니면은 뭐 개댄푸드 스샷 찍어, 개댄푸드 뭐 개댄푸드네 스샷을 찍어요. 그러면은 그 스크린샷으로 추출을 함.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리플레이가 어이가 없는 거. 그냥 리플레이는 그냥 아예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스샷을 뭐 찍으면은 뭐 자기들 화면에는 뭐 코드로 막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뭐 바로 뭐 띵 띵띵 하는 게 아니라 좀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킨 언제 나오냐면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은 나온대. GD님이 막 신상 스킨 내는 것처럼 내는 거래요. 그래서 아 지금 여러분들이 뭐 돈 주고 사는 메이커 스킨 전부 다 있습니다. 중국에 돈 주고 파는 것도 있고요, 뿌리고 있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특히 제 예를 들면은 이 스킨, 이 스킨도 네 중국의 그 피핑이죠 이거. 네 이것도 아마 중국에서 있을 거예요.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을 했죠. 자 결론은 이제 리플레이를 막아봤자 이게 의미가 없자. 그래도 제가 그 완화나님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이미 이제 그 떠나간 유저들이라도 유저들이지만 지금이라도 어차피 추출을 리플레이 막아봤자 하는데 이럴 거면 그냥 리플레이를 풀자 했거든요. 안 한대. 근데 답은 안 한대요. 안 된다. 이유는 리플레이를 아 이건 준인터예요. 준인터 사이버스텝 아니에요. 준인터 리플레이를 막아도 어차피 유출되는 건 똑같지만 그나마 리플레이를 막아서 쉽게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냅둬야 될 것 같다. 뭐 이쪽 그쪽 이제 뭐 판단이겠죠. 아무튼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리플레이 스킨 아직도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 그냥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건 이미 다 이제 유저 떠나는 그거죠. 그래서 네 결론은 뭐다? 네 플레이 메이커 영상 옛날에 매듭이 진짜 많았었는데 다 사라졌죠. 한 진짜 몇 백만 됐었어. 다 잡았습니다. 게임 끝. 게임 끝. 예 게임 끝. 네 그래서 참 이런 많은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한 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중계 대만. 와 대만이 되면 이랬는데. 제가 나라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실제 겪어봐서 되게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히 중국 게덴푸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저들 수준, 유저들 뭐 행동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는 답이 없어. 레전드 오브 레전드야. 그냥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대만 게덴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랑 아예 다른 나라입니다. 아예 다른 나라예요. 비교. 자, 대만 그리고 중국 비교 절대도 아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아예 노. 다른 나라 노. 다른 세계. 오케이? 이 정도 급이에요. 저는 대만 유저 진짜 아이 러브 대만 유저. 진짜 대만 유저 너무 좋아요. 근데 중국 유저 진짜 존나 싫어요. 무조건 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 게덴푸드에 대한 썰이었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시면은 중국 게덴푸드 유저들이 한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는 일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빡치고 욕해서 그만둘 경기는 아마 안 올라왔을 걸 아는데 정말 레전드였죠.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일이 있었고요. 정말 게덴푸드 하다 보면 별의별 달 걷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계적인 네, 외국 게덴푸드 썰 프로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네, 신선한 거 생각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된 사진? 그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 아, 보여주면 좋지. 자, 그 사진 보고 마무리하죠. 이거는 경험담입니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 자, 중국 갤러리 그 판 거 가지고 있구나. 아, 그거 보고 끕시다.
아, 근데 이미 제가 그 발언으로 한번 정지를 먹어봤지만 그 발언을 솔직히 먹을 뻔했어요. 제가 예? 그 중국 배틀그라운드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유저들한테 시비 걸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먹을 말죠. 그거는 제가 나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림도 없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것도 이거 방제가 준 건데 이걸로 정지 먹는다? 그건 트위치 이상한 거죠. 예? 실제 당한 경험 다 풀고 있는데 말이야. 자, 이겁니다. 저도 볼까요? 중국은 내 사이트고요. 아주 그냥 월드스타야, 내가. 야, 씨. 야, 중국에 오른쪽은 누구야, 저거, 씨. 야, 중국이 아주 그냥 허준혁이 아주 레전드야, 레전드. 아주 저 인기 많죠? 여기가 뭐 중국의 DC 같은 곳이래요. 홍보 많이 해줘서 고맙고, 네, 중국 캐넌포도 많이 발전해서 좋겠네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기 전에 안 돼. 자, 중국 캐넌포드. 자, 맞아. 자, 저도 방송으로 1대, 아이가, 그, 내전했지만, 네, 중국 선수 그분들도, 네, 방송 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방제 피셜로, 네, 몇만 명 봤다 합니다. 봤다 하는데, 예, 중국은 기본적으로 비봇이 패시브라, 예, 이 정도지 실제로는 예, 몇십 명 정도 예상합니다. 아, 중국은 기본적으로 비봇 깔린대요. 그래서 어째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